내 꿈이 좋아.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어? 딱 봐도 보이는구만. 만약에 극장에서 나오면 엄마 아빠가 된다면 바로 그냥 가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떠보고 싶어요. 영화도 재밌었어요. 눈치 많이 벌어오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즐겁게 보길 기대하지 않나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은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란? 여러분 스토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토리란 일정한 줄거리를 담고 있는 말이나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내가 만들 영상이 확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토리의 구성 요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스토리가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우선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이야기가 있으면 주인공이 있으니까 인물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그 인물들이 어떤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인물과 있고 사건이 있다면 그게 일어나는 장소라든가 어떤 상황적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스토리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줄 스토리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길게 쓰게 되면은 쓰기도 좀 버거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어떤 내용을 쓰려고 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 줄 스토리 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 보기 전에 여기 로그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화 제작에서는 로그라인이라고 해서 한 줄 줄거리를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그라인이란 말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한 줄 스토리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명칭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고백한다. 그런데 그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학생은 어떤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어떤 여학생일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인물의 이름과 성격을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고뭉칭 남학생 뭉치가 같은 반 인기가 많은 여학생에게 사랑 고백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가요? 조금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사고뭉칭 남학생 뭉치가 같은 반 인기가 많은 여학생에게 사랑 고백하는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사고뭉치 친구라면 뭐 장난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말썽을 일으켜서 교실에서 친구들의 지적을 받거나 선생님이 지적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 사랑 고백한다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봤어요. 주인공에게 장애물 혹은 결점을 추가를 해봤어요. 엄마의 부재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4학년 말썽쟁이 뭉치는 같은 반 여학생 예쁨이에게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말썽쟁이 뭉치는 어떻게 보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말썽쟁이가 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친구가 여학생 예쁨에게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좀 벌써 약간 슬프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말썽쟁이 뭉치, 그 주인공인 뭉치에 대한 설명이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 스스로 한줄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게 좀 예시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봐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길 원하고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멈추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포스트잇 혹은 연습장을 활용해서 이 한 줄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단계별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단, 캐릭터 성격과 배경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전개, 사건으로 인해 주인공에게 전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단계입니다. 위기, 주인공의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절정, 주인공의 최후의 행동으로 상황이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전환이란 말은 전과 바뀐다는 말이에요. 결말,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혹은 얻지 못하는 단계, 아니면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단편 영화 뭉치의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하냐? 지루한 뭉치가 빗자루 하며 갑니다. 바로 청소하며 가는 거죠. 그리고 철석 뽑아냅니다. 바로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죠. 뭉치는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공상을 하면서 다양한 재밌거리를 찾는 친구예요. 일단은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공을 설명하는 거죠. 누구냐? 아, 뭐야? 너는 누구 사귀냐? 나 내놔! 싫어! 내놔! 싫다! 내놔! 싫어! 내 너무라고! 이번에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뭉치가 예쁨이랑 놀고 있는 그 남학생 태양의 태양과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너야 또? 아,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냥. 나와 임마. 하지만 혼낼 줄로만 알았던 선생님이 뭉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한테 팁도 줍니다. 아니라고요. 이 조망만한 놈이 이게 뭘 한다고 이게? 어? 에? 이 놈이. 뭉치는 꿈에서 태양이라는 남학생이 예쁨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나처럼 조용히 바라보던가. 선생님이 전해준 팁은 뭉치에겐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뭉치는 엄마의 유품인 반지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고백하러 간 뭉치.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지를 건네주려고 걸어가는 찰나.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반 친구들이 이걸 보고 상황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백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이 난처해진 예쁨이는 반지를 밀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뭉치야! 상심이 큰 뭉치. 선생님, 여기가 너무 아파요. 담임 선생님께 자기의 상실감을 토로하면서 마음을 나눕니다. 저 어른이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봐요. 나도 초딩이 실연당한 거 처음 본다. 저 이제 갈래요. 뭉치야. 집에 가려는 뭉치를 잡고 담임 선생님은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뭉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건네줍니다. 바로 예쁨이가 좋아하는 컬러링북이죠. 친구들이 많은데도 고백하려고 했던 지난 번과 달리 혼자 있는 예쁨이에게 뭉치는 사과의 의미로 담임 선생님께 받은 컬러링북을 선물합니다. 같이 할래? 그리고 예쁨이는 뭉치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조금 막연하는 게 좀 명확하게 됐을까요?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막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선생님이 안내해준 한 줄 스토리 만들기를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멋진 영상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